그거는 이제 항콜린성 부작용인데요. 이 부작용은 크게 보자면 두 가지 양상인데, 하나가 체내에 수분을 앗아가는 종류의 부작용이고, 또 하나가 말초신경계통 쪽을 원활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미세근육들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장기관이라든지, 주로 불수의근의 미세근육이에요. 수의근의 미세근육이 아니고 불수의근, 우리가 수의근, 불수의근, 수의근은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수의근이고, 불수의근은 우리가 그 내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혼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우리 소화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불수의근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미세근육 조절에 이제 장애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항콜린성 부작용은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도파민을 눌러주라고 썼는 약이 도파민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도 눌러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보면 입마름, 코마름, 피부건조, 눈부심, 소화불량, 변비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여기에 보시면, 자, 항콜린성 부작용, 자, 했던 말이지만 읽어볼게요. 항콜린성 부작용은 크게 나누어서 체내의 수분을 앗아가는 부작용과 말초신경계통의 부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여 생기는 부작용으로는 입마름과 코마름이 가장 심한데, 입이 바짝바짝 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코마름, 코가 건조해지는 거죠. 이렇게 가장 심한데, 이것은 침의 감소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죠. 침이 수분을 앗아가니까 침이 평상시보다 적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도 마르고 코도 마르고 침의 감소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충치나 잇몸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땀이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며, 심하면 체온 상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말초신경계통의 장애로는 눈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초점을 맞추는 이 근육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맞추는 게 아니라 쳐다보면 저절로 자동으로 이게 초점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초점이 안 맞으니까 시야가 흐릿하다, 또 시야가 흐릿하고 작은 글씨를 읽을 수가 없고 책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초점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동공이 커지기 때문에 눈이 부시다고 호소하는 것, 그 다음에 변비가 생기는 것. 자, 방금까지는 눈에 있고 미세근육하고 관계된 거고, 이제 변비가 생기는 건 항문의 과략근에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 거고요. 소변 보기가 어려워지고, 항문의 과략근 운동이 원활하지 않고 소변 보는 게 어려운 것도, 우리가 소변 보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소변도 그렇고 대변도 그렇고 이 근육이 쭉 이렇게 풀어져 줘야 나오는 거거든요. 쪼였다 풀었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소변 보기가 어려우니까 소변기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는 거죠. 오래 서 있는 친구들 한 5분도 서 있어요. 이제 소변이 안 나와서. 그 다음에 발기가 잘 안 되는 것,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위장이라든지 근육이 원활히 안 움직이는 거죠. 미세 근육이 원활히 안 움직여서. 또 속이 미식거리고 메스꺼운 것,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구토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 부작용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종류 쭉 먼저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자,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 있고, 자,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 진정작용이에요. 진정작용, 영어로는 sedation이라는데, 몸이 축축 처진다 하는 거예요. 못 앉아 있고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자꾸 눕게 되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힘드니까 앉아 있게 되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드니까 눕게 되고, 진정작용이 나타나면, 환자들이 안 움직이려 하죠. 진정작용이 생기면 잠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진정작용은 정신과 약 먹으면 거의 모든 약에 진정작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잠이 약 먹기 전에보다 잠이 당연히 늘죠. 잠이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은 늘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잔다 할 것 같으면 우리 당사자들은 2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주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자는 거는 당연하다. 이 진정작용이기 때문에. 또 이 진정작용이 있으면 몸이 일어나면 오전에 덜 개운하죠. 아무래도 몸이 무겁거든요. 그러다 이제 오후가 되면 조금 더 풀리고 저녁에 되면 조금 더 풀리고 이렇게 해서 기운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돌아오고 처음에는 좀 그 정신도 몽롱하고 우리 왜 자고 나서 잠이 좀 부족하면 아침에 되면 출근하려 하는데 출근해서도 처음에 정신이 좀 몽롱하고 하잖아요. 집중이 잘 안 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이 좀 몽롱하고 집중이 안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환자들이 있어요. 정신 좀 돌아오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직장에 출근했는데 업무를 봐야 되는데 정신이 몽롱하면은 아 커피 한잔 해야 되겠다 해서 커피를 한다든지 하면 이제 조금 기운이 나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뭐 커피라든지 이런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 커피나 콜라나 이런 게 뭐 일반적으로는 약효를 떨어뜨린다 해서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무작정 금지시킬 것만은 아니다는 거. 이게 이제 당사자들마다 이게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전혀 안 마셔도 되는 당사자들도 있지만 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마시고 싶어 하는 당사자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 뭐 오후 한 3시 전까지는 뭐 한 잔 내지 두 잔 마셔도 괜찮다 허용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당사자마다 이유는 다른데 정신이 몽롱하고 하기 때문에 커피라든지 이런 좀 자극적인 걸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몸이 무거워요.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전날 잠을 좀 적게 잤다 할 때 다음날 우리 몸에 느껴지는 상태하고 비슷해요. 좀 몸이 좀 피곤하고 몸이 하여튼 축 처져요. 자꾸 축축 처지고 그러니까 자꾸 드러눕고 싶고 움직이기 싫고 이렇게 몸이 무겁다, 처진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진정작용인데 정신은 몽롱하고 모든 게 마찬가지라 했잖아요. 몸이 이렇게 무겁고 눌러지면 사고 기능도 이렇게 눌러지는 거죠. 생각도 잘 안 나게 되고 감정도 당연히 둔해지는 거고 다 이렇게 다 눌러지는 이게 이제 진정작용이에요. 그런데 흔히 보면 이제 약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는 주체 외로계 부작용 쪽이 심한 약도 있고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심한데 상대적으로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은 덜한 약도 있고 또 반대로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덜한데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이 심한 약이 있고 요쪽 그룹이 크게 보면 이게 두 그룹이 서로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서로 반반 정도 되는 약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많으면 한쪽은 적고 한쪽이 많으면 한쪽은 적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약에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때 자 견딜 수 있으면 견디는 게 좋은 방법이고 정 견디기 힘들면 부작용 방지제를 사용을 하는데 부작용 방지제를 사용하면 그것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말씀드렸고 근데 부작용 방지제를 써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의사들이 하는 게 약의 종류를 바꾸는 거거든요. 약을 바꾼다라고 할 때 바꾸는 원리가 이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주체 외로계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면 약을 바꾸면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덜한데 대신에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 쪽이 많은 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또 이쪽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이 심해서
고생하는 그것 때문에 호소하는 환자들 같으면 약을 바꾸면 이거는 적은데 주체 외로의 부작용이 심한 약으로 바꿔준다는 게 서로 이렇게 양쪽이 그룹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부작용. 기타라고 분류를 했지만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게 체중 증가죠. 몸무게가 느는 게 이게 셀프 이미지를 망가뜨리거든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 셀프 이미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체중이 느는 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보면 양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체중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 체중이 안 느는 애들은 열에 한두 명 정도지 거의가 체중이 늘어요. 체중이 늘면 어느 정도 느느냐. 아,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 20kg 정도 늘어요. 20kg. 그러니까 약 먹기 시작하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약 먹고 한 1년 정도 지났다 보면 20kg쯤 늘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 먹고 뭐 한 7, 8kg 살이 쪘다, 10kg 쪘다 하는데 한 7, 8kg 쪘다, 10kg 쪘다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아, 얘 좀 대단하다고 격려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구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남들보다는 덜 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살이 체중이 증가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져 있진 않아요. 왜 그런지가. 근데 그냥 이 약이 좀 입맛을 당기게 만드는 게 아니냐 하는 식욕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 정확히 입증된 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식욕이 당겨서 많이 먹어서만 찌는 게 아니라 같은 양을 먹어도 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요인은 안 움직이잖아요. 몸이 무거우니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진정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움직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살이 찌는 경우가 있죠. 앞에 이야기했던 진정작용 하고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만 환기를 시키자면 우리가 망상을 잡겠다, 환청을 잡겠다 이걸 그러니까 약으로만 증상을 잡으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약을 이제 약으로만 증상을 잡으려 하다 보면 증상이 안 잡히면 약을 더 증량하고 약을 더 증량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정작용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몸이 안 그래도 약 먹으면 몸이 무거운데 약 먹으면 다 몸이 무거워요. 정신이 덜 개운하고 몸이 무겁고 이런데 아니 부작용 방지제가 진정작용 아니에요. 부작용 방지제하고 진정작용은 다르죠. 그러니까 진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이렇게 축 처진다. 몸이 축축 처지는 부작용을 진정작용이라 그래요. 그런 부작용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 있고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진정작용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축축 처지는 진정작용이 너무 심하면 몸이 축축 처져서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러면 의사한테 의논을 해서 그게 이게 내가 부작용 때문에 약이 너무 세서 그런 게 아니냐 약물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의사하고 의논해야 돼요. 진정작용이 심하면 원칙적으로는 약의 용량을 줄이는 게 맞아요. 약이 세단 소리예요. 지금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어떤 약이든지 간에 거의 모든 약이 제가 볼 때 진정작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 먹으면 다들 몸이 축축 처져요. 움직이기가 싫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증상을 약으로만 잡으려고 약을 자꾸 세게 쓰면 당사자는 더더욱 몸이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집안에만 있으려고 밖에 안 나가려 하게 되고 집안에서도 가만히 왔다 갔다 안 하고 앉아만 있으려 하고 나중에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누워서만 지내거든요. 자기 방에 침대에 계속 하루 종일 누워서만 지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사실은 망상환청을 줄이려고 약을 점점 세게 쓴 건데 그것 때문에 망상환청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망상환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생기는 거냐. 현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도망간 게 망상환청이거든요.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안 하고 혼자 고립되는 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갔고 바깥 세상에서 즐거움의 요소가 없기 때문에 망상환청 안에서나마 즐거움에 괴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즐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그걸 망상환청을 갖고 노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안 놀고 밖에 나가서 뭔가 세상 구경하면서 놀지 않고 자기 혼자 이 상상 속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안 그래도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혼자만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망상환청을 하고 있는 애를 약을 세게 써버리게 되면 더더욱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힘이 몸이 처지니까. 그래서 혼자서 침대에만 누워있게 되면 침대에 가만히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으면 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망상환청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망상환청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환청 잡겠다고 약을 세게 썼는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상환청이 심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야기지만 진정작용자, 이게 약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먹고 나면 한 6개월쯤 부작용이 있는 거는 정상이에요. 6개월 정도까지는 여러 부작용을 겪어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약을 먹기 시작했는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한다, 계속 특히나 이 진정작용 때문에 힘들어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약이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진정작용은 기본적으로 약이 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이 세지 않으면 어떤 약을 먹든지 간에 대강 한 6개월 지나면 내 몸이 진정작용을 거의 좀 못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일어나면 오전에 일어나서 한 두세 시간 정도 조금 피곤하고 조금 몸이 무겁고 정신이 좀 주의 집중이 잘 안 되고 정신이 선명하지 않고 약간 몽롱하고 하지만 두세 시간 지나서부터는 괜찮단 말이에요. 움직일만 하고 거의 본인이 못 느껴야 요게 정상이라는 거죠. 한 약 먹은 지 한 6개월 정도 지난 환자들로서. 그런데 오전에 뿐만 아니라 일어났는지 두세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정신이 몽롱하다, 힘이 없다, 눕고 싶다 이래 되면 제가 볼 때 약이 세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났는데도 계속 12시 넘어 일어난다 이래 되면 제가 볼 때 약이 세다는 소리예요. 잠이 너무 많이, 잠을 너무 많이 잔다거나 몸이 너무 처진다거나 하면은 약이 세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약을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아니면 약의 종류를 바꾸든지 앞에 이야기했던 진정작용이 덜한 약으로 바꾸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진정작용 때문에 사실은 환자들이 힘들어서 안 움직이고 등등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음성 증상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우울 증상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이 체중 증가가 되는 문제가 사실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심각한데 병원에 가면은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체중 증가를 막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운동하는 것 빼고는 없어요. 운동하는 것 빼고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 산책, 하루에 최소 1시간 내지 바람직하긴 한 2시간 또는 산책보다 조금 더 고강도의 운동, 뭐 달리기라든지 헬스라든지 아니면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또 뭐 많잖아요. 볼링 뭐 뭐든지 간에 몸에 에너지를 좀 몸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들을 해주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여러모로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만이 아니라 약만큼 중요한 치료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니까 운동을 하면 좋은데 이 운동이 우리 당사자를 하라 하면 혼자서는 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이 먼저 운동을 해야, 가족이 먼저 산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산책하면서 이제 애한테 같이 가자 해서 같이 다녀야지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내가 뭔가를 해서 좋은 거를 애한테 권해서 애가 응하면
그걸 같이 하는 거고, 애가 응하지 않으면 좀 더 애가 좀 좋아할 만한 그 어떤 운동의 종류가 있나 하고, 운동에도 종류가 알아보면 많잖아요. 그래서 애가 좀 호기심을 느끼고 흥미를 느낄 만한 운동을 찾아서 같이 하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는 못해요, 처음에. 같이 해서 이게 자기가 습관화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혼자 하는 거지. 처음에는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체중 증가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기립성 저혈압. 이제 우리 지난번에 김재원 선생이 발표했던 사례에서도 애가 뇌 어지럽다 했잖아요. 그게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건 기립, 일어날 때에 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립성 저혈압.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빈혈이에요. 빈혈이 오는 게 몸을 갑자기 움직일 때 빈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위로, 위에까지 안 올라와 주는 거죠. 뇌에까지 피가 안 올라와 주는 거죠. 적게 올라오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핑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쓰러지거나 무슨 하는 수가 있고, 우리 빈혈 생기면 길 가다가도 잘못하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때에는 몸을 천천히 움직여야죠. 아, 내가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안 되고, 천천히 일어나서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앉아서, 앉아서 조금 더 심호흡 가다듬고, 그리고 침대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몸을 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라 천천히 일어나야 되고, 이러면 핑 도는 게 덜한데, 안 그러면 핑 도는 증상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립성 저혈압도 흔히들 많이 호소하는 저혈압이에요. 어지럽다 하는 어지럼증이죠. 그 다음 이제 성기능 저하, 이제 발기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성욕이 떨어진다, 뭐 등등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피부가 검어지는 부작용도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 항콜린성 부작용 계통이에요. 피부 검어지는 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심한 약물 부작용으로는 이런 약,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 약 바꿔야 됩니다 소리예요. 그 약 쓰면 안 됩니다 이 약인데, 먼저 고열이, 갑자기 고열이 생기는 경우, 갑자기 피부 발진, 이는 온몸에 벌겋게 갔다가 두드러기처럼 일어난다든지, 이런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체온 조절 장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땀을 못 흘리니까, 항콜린성 부작용에서 땀을 못 흘리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이게 체온이 안 빠져나오니까, 땀을 흘려야 체온이 빠져나오는데 체온이 안 빠져나오니까 체온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체온이 상승해서 못 내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 하는 이런 문제도, 고열이 있다, 피부 발진이 있다,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런 건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약들 중에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 먹으면 처녀인데도 젖이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유즙이 분비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아무튼 이 호르몬 계통에 이상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약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그 약이 안 맞으니까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어렵게. 그 다음에 이제 치발성 운동장애 해서 약자로, 영어 약자로 TD라는데, 타다이브 디스카네시아, 타다이브 디스카네시아라고 하는 치발성 운동장애, 만발성 운동장애라고도 번역하고, 치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발현하는 것이다. 치발성, 만발성, 지연성,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해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만 자세히 보자면, 자, 치발성 운동장애, 치발성이란 운동장애가 뒤늦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운동장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추체 외로계 부작용이에요. 추체 외로계 부작용인데, 그 중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히나 토끼증후군 같은 게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게 이게 치발성 운동장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체 외로계 부작용 중에는 근긴장증, 아까 얘 근육이 갑자기 굳는 게 근긴장증이라 했잖아요. 딱 고개가 안 돌아간다, 갑자기 팔이 안 올라간다, 이런 거 다 근긴장증이거든요. 이런 근긴장증이나 또는 정좌불능증, 다리 덜덜덜덜 떤다, 앉았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몸을 계속 뒤틀고 가만히 못 앉아 있는다. 이런 정자불능증 등도 약물 복용 후 수년 후에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한 6개월쯤 지나면 이제 다 가라앉고 그 다음에 거의 크게 없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가다가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뜬금없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장 흔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지발성 운동장애입니다. 이것은 입술을 빨거나 내미는 것, 이렇게 입술을 빨거나 내미는 것, 또는 혀를 말아서 다리를 잡듯이 날름거리는 것, 턱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 이야기하면 턱이 좌우로 흔들흔들흔들해요. 이야기하는데 턱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 무엇인가를 씹는 듯한 행동, 턱을 꽉 무는 것, 입을 옆으로 쫙 벌리는 것, 환자들 중에 가끔씩 보다 보면 대화하다가 말고 갑자기 입 쫙 벌리는 환자들 쫙 한 번씩 벌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눈을 깜빡거리는 것 등으로 나타납니다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입술 있는 데에서 나타나는 게 가장 많고요. 입, 갑자기 이야기하다 말고 자꾸 이렇게 입을 내미는 거죠. 내밀기도 하고 혀가 대화 중 자꾸 혀가 나왔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발성 운동장애인데, 이게 뭐 위험한 건 아닌데 문제는 보기에 흉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는 데 지장이 많은 거죠. 이제 이런 부작용인데, 이게 과거에는 한 10년 내지 20년쯤 약을 복용하면 전체 환자들의 한 10%에서 15% 정도에서 이게 나타난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약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만큼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심각한 10년, 20년 장기 복용했는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심각한 장애가 지발성 운동장애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며 지적하면 잠시 동안은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경을 다른 데 쓰면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더욱 심해지며 잠을 잘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지발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과거에는 무조건 정신과 약 끊어라, 아니면 확 줄여라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정신과 약을 계속 먹고 있는 한에는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약물 복용을 중단해도 이게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에 연구했는 거 보면 그래도 한 10%에서 40% 정도, 10명 중에 1명 내지 4명 정도는 좀 그래도 많이 좀 줄어들더라. 약을 끊으니까, 좀 세월이 좀 경과하니까, 몇 년 경과하니까 그래도 10명 중에 1명에서 4명 정도까지는 이게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더라 라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약들이 좋아지면서 하나, 저도 이제 다른 약들은 지금 저도 잘 모르게, 클로자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선전하기를 클로자핀은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없다라고 선전한다는 거죠. 근육계통에 오는 부작용이 없다라고 선전하니까. 대신에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없다는 말은 항콜린성 부작용과 진정작용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클로자핀은 자신들의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없다고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약물 선택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발성 운동장애가 나타나면 약을 뭐 끊으라라고 하는데 끊을 수는 없으니까 약을 바꾼다면 결국은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거든요. 이게 지발성 운동장애라고 하는 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타나는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니까 결국은 주체 외로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약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 쪽의 부작용이 심하고 주체 외로계 부작용은 적은 그런 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자, 지금까지는 이제 부작용의 종류를 이야기했고,